오늘 1승만 더 거둬서 2승이 되면 예. 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순위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힘을 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오늘 매치 그렇죠. 지정화 입장에서는 오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거고. 그렇죠. 예. 전 SX 조일장이 지금 현재 결승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네오제이드 경기 가보도록 하죠. 김캐리의 저주님께서 특강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가로방향 한시 노란색 적은 조일장입니다. 야, 그 정말 선수 가운데 최고의 예, 손빠르기를 자랑하죠 현재. 예.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예, 단축키 하고서 예를 들면 넥서스 나이처리 단축키 정하라서 1번이면 1번 계속 누르면 APM 계속 올라.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오! 어? 야, 7드론이죠. 예. 야. 야, 무슨 이런 상대방에게. 아, 이거 진영 선수 아니 왜? 네. 아니 복수 전화로 왔는데 이게 이런 형태의 그 초반 올인에 당하면 진짜 멘탈 깨지거든요. 이것만 하는 거죠 지금. 드론만 컨트 드론만 만져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도 빨리 발견하면은 예 포지를 그래도 포지만 지어놓고 예 포지만 지어놓고 본진에 팔론 짓고 본진에 캐논 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은 되거든요. 네, 네. 제가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릴 때보다 열정적으로. 그렇죠. 네, 이 불타는 밤을 위해서. 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래. 근데 망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가장 좋은 수는 빨리 발견하는 것만큼 그렇죠. 좋은 게 없는데. 자 갑니다. 저 프로브가 보자마자 가는 길에 돌아와서 네. 캐논 지어야 돼요.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네 본진에다가. 본진에다 지어야 네, 돼요 지금. 본진에다 일단 지어야 되고. 앞마당은 늦어요. 입구 쪽은 포기하더라도. 네. 자, 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죠. 프로브가 빨리 뛰쳐나와서. 어, 그래도 은근히 거리가 좀 돼서요. 자 보자마자. 지금 봤습니다. 이거는 본진 팔은 지어야 돼요. 바로 지금. 자, 여기 여기다. 앞마당 짓나요 그냥? 이거 여기다 짓는 거는 예 프로브를 동원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브가 나와서 저 입구 지역에 조금 더 뭐 파일런도 왼쪽에 하나 짓고 프로브가 꽤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게이트까지 짓고. 근데 어쨌든 막기만 하면 괜찮은데. 네. 자 한번 보죠. 자 미네랄 찍을 프로브 하나 놔둬야죠 어딘가에. 이게 너무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한 거예요 급하게. 그렇죠. 아 전략이 왔는데 우선은 파일런까지 지으면서 막고는 있어요. 네 들어오지 못하게. 자 지금 야 근데 잘 맞고 있네요 진영아가. 오, 잘, 잘 막아요. 야 이거는 굉장히 잘 막은 겁니다. 아 퍼펙트하죠 지금. 네. 야. 오. 네 이 정도면 현 상황에서 최고로 깔끔하게 막았어요. 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느낌으로 막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프로도 많이 안 있고 원래 가장 안 좋은 게 입구에 저렇게 해놓으면 무시하고 본진에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네. 근데 그런 상황도 안 만들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그가. 조일자 선수는 그냥 이 정도 상황이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네요. 7드론 했고 뭐 급한 거 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 했고요. 앞마당에 해처리 제일 돈 모아놨고 그냥 저걸린 적당히 찍어서 프로브 뛰쳐나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이런 저그 선수들이 있었죠. 예전에도 5드론 뛰고 나서 그거 막혀도 아 그래도 제가 돼요. 유리합니다. 저가 그래,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던 선수 있었어요. 조용호 선수도 그랬었고. 아 조용호 선수. 왜냐면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원래 진짜. 그게 스타일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초반에 돈을 쓸 게 아닌데 과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서 앞마당에 넥서스 보면 아 상대방이 나올 타이밍이 예측이 되죠. 그럼 적어도 아주 배짱 좋게 예, 드론을 화끈하게 좀 생산을 해주면 네, 두 개의 멀티에서 예, 배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어찌됐거나 저글링을 다섯 개를 살렸잖아요. 네. 그쵸. 예, 이것까지 만약에 낭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막혔으면
질럿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계속 휘둘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정하게 또 살려서 예, 운영하고 있고. 근데 뭐 어찌됐거나 뭐 막은 이 진영아 선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깔끔하게 막았고 예, 진영아 선수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상황에서 시작은 하지만 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캐리어 가야주님께서 영상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가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타이밍 가면 안 되죠. 나중에 테란전 할 때는 네. 갈 수는 있지만 가면 안 됩니다. 네. 예전에 저그 상대로 캐리어를 썼던 선수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어, 네. 아, 초창기에는 사실 네. 뭐 캐리어가 뭐 전무후무한 어떤 종족과 싸워도 특히 빠른 무한맵의 왕자. 왕자죠. 지금도 왕자예요. 아 빠른 무한맵 안 해본 지 오래됐는데 한 게임 같이 해볼까요? 아 1대1부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 좋아. 예. 근데 좋습니다. 소니 이게 어떤 팩 무슨 팩이로 저렇게 아. 그 전직 선수 출신 해설자들이랑 이렇게 자신 있어. 그쵸? 나름대로 패기가 있는 네. 모습이 참 좋네요. 아 저 제가 네. 지금 요즘에 레더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아 진짜요? 예. 오. 몇 승 몇 승 몇 패? 아 저 지금 아이디 제 거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저 지금 15승 네, 한 7패 정도 됩니다. 와 좋네요. 와 이것도 손해 많이 자, 봅니다 진영아. 이 괜히 나와서 좋네요. 이거 괜히 돌려서 가려고 했던 건데 졸전 선수가 적절하게 잘 발견했죠. 네. 네 이러면 머리가 아파지죠. 정찰도 못하고 제대로. 네, 이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답답해지다 보니까 프로브를 또 바깥 지역으로 빼서 또 돌아서 정찰하겠다라는 뭐 생각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네. J 멀티가 또 있나 없나 그런 거를 그래도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자 프로브 정찰 네, 그래도 네. 봐야 돼요. 어찌됐거나 본진 들어가겠다는 거죠. 돌장 진짜 운영 진짜 잘하네요. 진짜 7드론에도 그냥 일반적인 빌드 같죠? 네. 아니 5드론하고도 운영하는데 7드론은 뭐 아주 필요하죠. 아, 맞아. 예, 드론 두 마리 더 많은 네. 건데요. 아 그럼요. 이 정도면 뭐 예, 7드론으로 시작을 해서 적당히 건반 주고 지금 네. 뭐 벌써 한번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뮤탈을 한 번에 네 라발 아껴놓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도 일단 들어와서 정찰이 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본진 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자 지금 커세가 나왔거든요. 네, 이러면은 지원으로. 캐논 필요해요. 아 원캐논 무조건 네, 필요하죠. 본진이나 앞마당 쪽에 캐논이 있어야 됩니다. 네 프로브 한 개 잡히고요. 뮤탈 스컬즈로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잘 찾았어요. 네 이거 한 개 잡고 네 그러면서 뭐 질럿이 다섯이 저기 피해주고 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참 예쁠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저글링 피해서 지금 질럿이 잘 빠져나갔고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진영선수 지금 이 상태면은 네 반면에 졸전 선수가 저 질럿의 지금 타이밍 정도에는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오로도 봤죠 이제. 네, 오로도 봤습니다, 봐요 봤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자 안 빼고 아 빼네요 저글링 바로. 저글링만 빼는 거죠. 자 뮤탈이 본진의 캐논 없으면 뭐죠? 아니 스파이어를 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대처인데요. 네. 이 푸시는 좋은데 본진이 지금 많이 데미지를 입고 있죠. 네. 아니 왜냐면 봤는데 그리고 그때 라발 아껴놓고 찍었잖아요. 네. 누가 라발 아껴놓고 스컬지 찍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본진 쪽 데미지 입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어찌됐든 이러면서 5시에 대한 견제 자체는 지금 성공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네. 다크가 또 가고 있어서 그렇죠. 네 어찌됐든 뮤탈의 당장 본진에서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프로브는 잘 뺐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커세어! 네 스컬지 많아요. 커세어만 잘 유지를 하면 커세어는 지켜야 됩니다. 캐논이 지금 끝났습니다. 네 이러고 뭐 스컬지가 한번 더 오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멀티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 오버레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빨리 본진의 캐논 하나 짓고요. 자 몰라요 저 이동을 찍었습니다. 커요 지금. 근데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자 오버레드가 지금 봤네요. 없어요. 위인 없어요. 위인 없어요. 지금 못 보나요? 자 올라가죠 진영아는. 어택. 아카 만들고 있고요. 아카 이거 만들어지면 돼요. 저글링이 들어와서 캐논 하나 깨고 아카 어택. 자 프로브가 도와줘야 되는데 일촉 즉발의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다크는 활약을 하고 있어요. 아니 견제는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갔는데 네. 그렇죠. 당장 이 뮤탈이 자 뮤탈 근데 뮤탈 에너지가 별로 없거든요. 졸장도 자 이러면서 커세 한 개 나오고 있고 자원 채취는 되고 있어요. 진영아가 네 졸장 정신없어서 본진 정리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야 쉐나 프로 같이 때려줘. 저글링들 때려줘야죠 프로분들. 이러면 저글링이 들어와서 정리합니다. 아 저글링 계속 오는데 다크 뽑아야겠죠. 앞마당은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프로브라도 네. 살려야죠. 와, 아 14K 네.
졸전 정신이 없어요. 어찌됐든 졸전 선수는 저글링 승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진의 캐논만 많이 집면 이깁니다. 네, 이거는 진영아 좋아요. 좋습니다. 진영아가 진영아 사리그 복수 가나요? 갑니다. 예, 간대 가네요 진짜.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와, 그 오버로드를 만났는데도 워낙 정신없다 보니까 야 다크템플러를 놓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 결과 네, 여기는 뭐 포기하더라도 다크가 있으니까 결국은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죠. 지금은 본진 쪽은 다크 한 마리 17킬. 지금 중요한 건 스폰이 프리 파괴가 됐어요. 예. 나올 게 없죠. 이건 진이 나올 뿐이게요. 진영아 졸장 선수가 물론 뭐 7드론 선택한 것도 약간 변수이긴 했습니다만 네. 어찌됐거나 지금 팀이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 있고 최고의 에이스 졸장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팀의 승리와 더불어 자신의 복수까지. 너무 좋죠. 그러면 네. 일석이조죠. 네, 그리고 안마당도 지켜냈다 보니까 아 이거 끝났다 이겼다. 그리고 상대방이 달려오는 거 무섭지도 않습니다. 오, 진영아 선수가 결국은 가죠. 다크 템플러로 네, 일을 내네요. 아, 비탈리스가 스쿼드 그래도 많아요. 마지막 싸움 비탈의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싸우고 네. 있는데 안마다 넥서스를 깨야 희망이 남는 거잖아요. 네. 자, 스컬지만 그래도 계속 찍으면서 아 네. 네 스컬지만 계속 찍어주면서 오면 근데 이 뮤탈로 넥서스 파괴 다 못 시키거든요. 진짜 에이, 어렵죠. 에이. 아, 오히려 이게 다크가 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질러스로 맞아주면서 이동을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로브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살리고 있어서 아 이거 그냥 깰 수도 있어요. 질러 못 봐하고 아 드라즈 성큼 깨져 그냥 진영아. 네 드론 싸워야죠. 싸워야죠. 네 싸워야죠 그는. 한번 지지 두 번은 안 진다. 서크 다크 한 기가 살았어요. 오 그래도 뭐 드론이 열심히 싸워서 버텨는 줍니다만 네. 아 너무 심각한 피해죠. 자 막힌 막습니다 졸장. 이게 사실 어찌됐든 5시라든가 견제 없이 예 뮤탈이 급습한 상황이었으면 사실 토스가 그냥 이거는 못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네. 그래도 졸장이 대단한 게 포기 안 하죠. 스컬지만 계속 찍어오면 돼요. 네, 스컬지만 계속 찍어와서 상대방이 컷에어만 쫄고 네. 앞마당을 마비시키면서 자신의 드론 채우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진영 선수 빨리 아쿠 만들어요. 아쿠 만드는데 네.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한 개만 나오면 앞마당 캐논 그냥 지어집니다. 아, 넥서스 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거는. 아, 간지럽네요. 아, 예. 간지러워. 아, 그쵸. 간지러운 네. 느낌이네요. 네, 혈자손이에요. 예. 네. 시원하죠, 오히려. 네. 진영 입장에서는. 등 긁어주고 있습니다. 또 잠깐만 나가죠. 넥서스도 심심하거든요. 아 진짜 아카 나와요.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진짜 처절한 게임이네요. 선수가 붙으니까 이런 또 처절한 게임이네요. 빨리 아콘 믿고 캐논 짓고 그렇죠. 네. 네. 캐논 깔끔하게 한 두 개 정도 지어버리고 그리고 프로 붙이고 커세가 뽑고 드라운 뽑고 진짜 포기 않는 졸장 선수 대단한 거 뭐냐면 이 선수는 질 것 같은 경기도 막 뒷심으로 극복하고 이런 경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조일자 선수가 그래도 이기려면 그 본진의 캐논 어색해 불가능합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네. 결국 뮤탈이 힘 떨어지는 순간 경기는 네. 급속도로 토스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아칸이 있어도 앞마당을 괴롭혀야 돼요. 계속 괴롭혀줘야 목숨 걸어야지 여기. 네. 여기 아직 예, 아칸 나왔네. 그럼 가서 캐논 깨버리고 그러니까 역전하는 길은 여기 네. 넥서스를 그러니까 여기 멀티를 없애야 돼요. 맞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커서가 이제 와요. 스컬지 조금 더 찍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스컬지들이 잘 달라붙어야 되는데요. 진영원은 커서를 지켜야 되고요. 자 드라군 들어오면서 다크는 계속 멀티까지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글링이 딱 저글링이 딱 타이밍맞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는 한 번 정도 더 참아서 병력 모아서 들어가야죠. 그렇죠, 에이, 그렇죠. 드라운드 좀 더 와야죠 지금은. 진짜 소수의 병력인데 이 병력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게 대단한 배짱이고 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다크도 왔어요 지금. 멋있네요. 자, 이것도 악박이긴 악박일 거예요 이 병력만 봐도 지금. 악박이죠. 뮤탈이 주력인데 뮤탈에게는 제일 끔찍한 유닛들만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오 다크 밀어넣으면서 또 다크가 쑥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 오브로드가 없죠 지금. 네. 올라갑니다 한 마리. 네 이렇게 병력 실수하면 안 되죠. 와우 근데 킬도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커세가 둥둥 떠있고요 지금. 오
저 악한 기가 많이 뽑았어요 지금. 아, 오, 어, 역시 악한. 네. 근데 조일장 선수도 대단해요. 아, 진영아 운전 조일장 선수 뭐 둘 다 대단해. 와, 진짜 홀드컷. 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일장 정말. 네. 허세훈은 마치 바이킹 타면서 노는 것 같아요. 개철이 네. 파괴됐고요. 다 개철이만 파괴하고 싹 빠지고. 그렇죠. 아... 이 정도 됐으면 됐으니까 네. 집에 가고요. 이러면서 이제 게이트에 들려가지고 그냥 네 뭐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네, 드래곤 템만 뽑으면 그냥 가도 되고요. 그렇죠. 네. 시드라 나오긴 나오는데 다크 두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 지지 두 번은 지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조일장 선수 뭐 암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다음 변전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에, 힘 빼놓을 때까지 빼놔야죠 진영호 선수 힘을. 자, 이 히드라는 사실 와서 할 게 없어요. 아, 아, 그런데도 수비 완벽하게 해놓고 안전하게 하는 거 보세요. 네. 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원래 보통 이 정도면 지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조일장 선수는 포기를 모릅니다. 이미 나왔으면 벌써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히드라로 버티지만 히드라에게 가장 강력한 네, 조합이 이제 하이템플러가 나오게 됐고 네, 이게 거기다가 드래곤이 갖춰지니까 성큰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렇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제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이사를 한번 했었어요. 아, 진짜요? 아, 저 말고 이제 이사를 도와드렸는데 예, 거기 이사할 때 이제 집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제가 이거 프로리그 중계한 거를 봤다고. 아, 굉장한 우연이죠? 진짜 우연이네요. 네, 너무 반갑다고. 야, 와. 사실 그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네. 원래 저희는 누가 알아봐 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용인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아~ 네. 혹시 보시면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셨겠네요, 그럼. 아, 아니죠. 제가 이제 집을 빼는 곳을 인테리어를 맡아 주신 분이라. 아, 빼는 곳을. 네, 다음에는 네. 제가 이제 이사 갈 때 이제 그분에 이렇게 맡겨서 DC를 조금 한 10%만 네, 농담이고요. 네, 아, 커세들. 네, 구치기죠. 이제 네. 프로토스는. 야, 근데 지올장도 진짜. 아, 잠시. 아, 어떻게 해서인지 힘 빼놓으려고. 바퀴벌레 같은 생명이요. 왜냐면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힘 빼놔야 참 이 다음에 만나라도 진현 선수 입장 참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맞습니다. 만들어야죠. 개인 리그였으면은 조전수가 먼저 포기하고 다음 경기 준비했을 수도 있죠. 네. 프로 리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병력 줄줄이 오는 거 보세요. 아, 계속 맞아요. 옵니다. 질러 때 히드라가 싸워도 될 정도로 이렇게다가 하이템플러 보호할 수 있는 유닛이 이게 몇 개예요? 아~ 이게 하이템플러가 없어도 지금 히드라가 지는 싸움이에요. 네, 맞아요. 가져 가져 네. 가져 가져. 노업 히드라 하죠. 노업 히드라. 노업 히드라 진짜 슬프네요. 아,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되어 있겠죠 지금? 자, 들어가면서 스톰 쓰겠죠? 네, 스톰을 그래도 최대한 덜 맞고 뒤에 있는 명령이라 싸워야죠. 네, 뒤에 히드라 와요 지금. 아, 몰래 빼놓긴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히든 카드. 네. 아, 오버로드 몰살. 아, 그래도 조일장이 최고로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길목에 또 스톰 뿌려주네요. 너무 잘 들어왔어요 스톰이. 아, 또 한 번 잘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오닉 스톰이죠. 치즈. 야, 오늘 컴마. 네, 드디어 진영아가 어제 아픔을 완전히 회복되긴 알았지만 네, 그래도 일정 서력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네, 하루도 안 걸리네요. 그렇네요. 몇 시간 후죠? 보통은 한 몇 시간 전에 지면은 주눅들 수 있는데 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는 4-1이고 변은재 혼자 남았는데 이거는 5-1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5-1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럴 때 금요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에이스 결승전까지 갔었는데 네, 금요일 그래서 항상 12시에는 끝났거든요. 넘어서 지금 몇 시죠? 자, 오늘 김태희설님이 그 불타는 금요일 계속 이야기해서 에, 뭔가 하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STX는 병현재 선수의 카드만 남겨져 있습니다. 병현재 변제라면은 근데 가능하죠? 네, 네, 변현재 선수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픽스스타 리그에서 그 탈락 이후에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